시작! 안녕하세요. 뉴스킨 사업가 이승미입니다.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뉴스킨 보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자, 뉴스킨 내에서의 보상은 첫 번째, 소비자. 두 번째, 대리점.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.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자,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혜택은 뉴스킨몰에 가입하시면 30%의 할인된 금액으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15만원 이상 구매 시에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 첫 석 달 동안만 15,000원 쿠폰이 지어져요. 세 번째는 ARO라고 해서 정기구매예요. 정기구매를 하시면 5%에서 10%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저희 뉴스킨에서는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소득은 저희가 5% 직접 소개한 부분에 대한 5%의 캐시백을 돌려드리거든요. A라는 사람이 동화 패키지라고 갈바닝 패키지를 샀어요. 80만원어치. 그리고 B와 C에게 전달을 했어요. 그래서 B도 두 명의 사람에게 전달을 했고요. C는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. 근데 C 밑에 D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.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. 그래서 80만원어치를 모두 다 구매를 했어요. 이럴 경우에는 누가 가장 큰 소득을 얻어갈까요? 지금 제가 설명드린 소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소개한 5%만 받을 수 있어요. 이 사람은 두 사람에게, A라는 사람은 두 사람에게 소득,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5%의 캐시백인 8만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. 근데 직접 소개가 가장 큰 사람은 D죠. D라는 사람은 4명에게 했어요. 48에 32, 16만원. 16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소비인데 어떻게 D라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지? 아, 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?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대리점으로 옮겨가게 돼요. 그래서 나는 그러면 대리점을 한번 해보겠어요. 대리점은 어떻게 해야 되죠? LOI라는 저희 대리점이 될 수 있는 테스트가 있어요. 이거는 800만원 정도 석 달 동안 매출을 일으키시면은 우리가 LOI 테스트가 통과가 되고 대리점 판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. 이때는 9%에서 25%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이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일으킨 매출에 대한 금액은 160?